재료 썰기는 여러 가지 모양을 낼 수 있겠지만 오늘은 마르목골 모양으로 썰겠어요. 양이 적으니까 고급스럽게. 우리 전문가한테는 필레가 필요 없어. 8가지 칼 하나면 모두 다 할 수 있어.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좋고. 너무 어렵게 할 거 없어.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감자. 감자는 물에다 담궈놔줘야지. 색상이 변하니까. 그 다음에 양배추. 그 다음에 무후. 마늘을 찹해서 넣기도 해도 되지만 이렇게 편 쓸어서 넣으면 돼. 그러면 채소하고 비슷한 모양을 갖겠지?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. 그 다음에 빈스. 빈스는 어차피 뭐 동그라미가 됐고. 그린 빈스. 그 다음에 토마토. 속은 토마토 소스에 넣으면 되고, 이런 스프 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면 돼. 그 다음에 베이컨. 요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시험자는 베이컨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직장에서는 큰 고기를 넣어서 사각지게 넣어서 쓰지.